150년 전 다윈의 종의 기원을 시작으로 생물 진화 현상에 관한 과학적 탐구는 생물학, 유전학, 지질학 등 다방면 학문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왔을 뿐더러 이제는 진화를 빼고 현대 과학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계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제각각 종의 다양성과 생존 방식의 다채로움을 진화를 통해 일궈왔고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동식물들의 멸종과 탄생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인간종도 포함되는데 사람 속에 속하여 최초로 호모가 붙은 인간종인 230만 년 전의 호모 하빌리스를 시작으로 170만 년 전에는 최초로 불을 사용하고 완전한 직립보행을 한 호모 에렉투스, 55만 년 전 호모 헤이델베르겐시스, 40만 년 전 출현하여 사라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등 지금의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져온 다이내믹한 진화의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현재도 시시각각 진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화가 거의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진화는 끝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몸에는 오랜 시간 진화를 거쳐왔음을 알 수 있는 여러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신체 부위를 흔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흔적기관을 살펴보죠. 가장 유명한 흔적기관으로는 꼬리뼈가 있습니다. 인간은 꼬리가 퇴화되어 사라졌지만 꼬리의 흔적인 꼬리뼈가 남아있습니다. 사람과에 속하는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침팬지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꼬리가 없지만 꼬리뼈의 흔적은 남아있죠. 꼬리뼈는 몸을 뒤로 기울여 앉을 때 체중을 지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는 해도 굳이 없어도 되는 기관입니다. 간혹 신생아 중에 꼬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초기 태아일 때 꼬리를 갖고 있다가 성장하며 사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꼬리가 그대로 유지된 케이스죠. 다행히 잘라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흔적기관으로 사랑니가 있습니다. 사랑니는 오래전 질긴 고기나 질긴 풀을 씹어먹을 때는 꽤 요긴하게 쓰였겠지만 불을 활용한 조리법의 발전으로 질긴 음식을 힘들게 씹을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점차 과거보다 턱뼈가 작아졌고 이로 인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눕거나 매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됐습니다. 보통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충치가 생기고 주변에 다른 이까지 전염되다 보니 발치를 해야 하죠. 사랑니는 우리에게 발치의 끔찍한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플린더스대 연구진들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태어나는 아이들일수록 얼굴과 턱이 더 작아지고 있고 사랑니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랑니를 4개 다 뺀 저로서는 부러울 따름이네요. 또 다른 흔적 기관으로 맹장 끝머리에 관 모양처럼 생긴 기관인 충수돌기가 있습니다. 충수돌기는 과거에 발달한 맹장이 퇴행하며 주름처럼 된 흔적 기관의 일종으로 미약하게나마 면역작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쓸모가 없는 기관이죠. 편도선 또한 충수돌기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면역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흔적기관입니다. 편도선에 염증이 심한 경우 흔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 제거한 후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는 단 한 차례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기관인 셈이죠.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이개근 또한 대표적인 흔적기관입니다. 토끼나 개 등은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하고 귓바퀴를 움직여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소수만이 귀를 움찔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인데 근육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귀를 움직이는 기능은 크게 퇴화된 셈이죠. 이밖에 과거 투명한 막으로 눈을 보호해줬지만 이제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반월주벽이 있으며 털을 세워 몸을 커 보이게 하고 체온 조절도 가능하게 했지만 현생 인류의 신체에서 털이 거의 사라져 닭살만 돋게 하는 쓸모없어진 털세움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페로몬 등을 느낄 수 있는 보조 후각기관이었지만 뇌의 신경과 연결이 완전히 끊겨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야콥슨 기관도 있죠. 또 나무를 타거나 네 발로 기어다닐 때 주로 사용했던 장장근도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며 쓸모없게 된 근육인데 아직까지 인류의 4분의 3가량이 장장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장근을 확인하기는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붙인 채 손목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장장근이 있다면 손목에 5cm가량의 근육이 솟아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장장근입니다. 근육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인간 진화의 최전선에 계신 겁니다. 비슷하게 발로 나뭇가지를 잡는 데에나 사용됐던 족척근 또한 재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다리에 남아있는 흔적기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에는 진화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진화의 흔적과 달리 인류의 유전자 변화는 지난 10만 년 전과 비교하여 특출나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10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겠으나 현대에 이르러서 더욱더 진화적 양상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 생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인간이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세계 전역에 걸쳐 널리 퍼져 있었지만 각자의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왔고 이에 따라 지역마다 환경에 맞춰 독특한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문명을 이룩하고 고도의 이동수단이 생겨나 대륙을 쉽게 건널 수 있게 됐으며 고립에서 벗어나 교류가 잦아지고 자연스레 다른 지역의 유전자가 계속 섞이게 되어 진화현상이 점점 둔화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인간에게 더 이상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형질이 결과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되어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불리한 형질은 사라져 도태되는 것을 자연선택적인 진화라고 하며 이는 진화현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선택은 현대에 들어서는 인류에게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세계 어디든 자동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 구성원이 되어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는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와는 달리 생존에 불리한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자손을 낳는 것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연선택으로 인해 지능이 더 뛰어난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특정 사유로 인해 지능이 높은 인간끼리만 살아남아 번식하고 지능이 낮은 인간은 경쟁에 밀려 사라지는 과정이 무수하게 반복돼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생존에 있어 과잉보호를 받는 현대사회에서의 인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다수의 인간이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의 불안정한 자연환경이 된다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언제든 다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에 병리학자 윈스턴 에번스가 아프리카 감비아의 현지 주민 600명의 혈액을 연구했는데 그들 대다수가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낮으면 난 모양으로 변하는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겸상적혈구 증후군 체질인 것으로 밝혀졌죠. 일반적으로 겸상적혈구 체질일 경우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생존에 불리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런 체질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말라리아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겸상적혈구를 갖는 체질은 말라리아의 90%가 면역이며 원주민들은 한 번도 말라리아에 걸린 적이 없거나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곧 완치됐는데 과거 겸상적혈구 체질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살아남았고 그들의 유전자가 현재의 후손들에게까지 퍼지게 되는 진화현상이 관찰된 겁니다. 이처럼 자연선택에서 선택압을 가하는 주체는 자연, 즉 환경입니다. 환경은 말 그대로 주변의 자연상태나 재해 같은 요소는 물론 영향을 주고받는 다른 생명체나 식량의 변화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인간에겐 이제 환경에 대항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생겼고 과거처럼 선택압이 활발히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제 인간은 과거 수차례 대멸종을 불러온 소행성 충돌 위협이 오더라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궤도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초화산 폭발 등 다양한 지구적 재난이 오더라도 미리 전조 증상을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 웬만한 자연재해 위협에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과 번식으로 영향받는 자연선택의 작용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고 인류에게서 보이는 진화적 양상은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반대로 만약 인류가 다시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장담컨대 결코 지구는 지금처럼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닐 겁니다. 인류 진화는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피할 수 없는 지구적 재난 혹은 질병이 닥쳐 서로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고 인류의 문명이 석기시대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의 전례 없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환경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류의 진화가 거의 멈춘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현재의 인류는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유리한 유전적 형질을 확보해 신체적으로 극복하는 단계를 벗어나 기술, 문화,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따라서 인류의 진화가 멈췄다 해도 전혀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진화생물학자이자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도킨스 또한 인간이 자연선택에 따른 생체적 진화를 넘어 기술과 문화적 진화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진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인류의 진화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아마도 먼 미래에는 인위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진화의 형태가 가속돼 개조 인간종이나 로봇 인간종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인간종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래가 도래한다면 우리가 분류해놓은 생물종의 개념은 그 근간부터 다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 현상이 현생 인간종에게 득일지 실일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대자연, 어쩌면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지금까지 읽어온 진화의 역사조차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늘 옳은 방향으로만 흘러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위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진화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필수적으로 곁들여져야 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